전기 안전 관리. 전기는 제조시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요소지만 우리는 전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전기는 매우 유용하지만 작업장 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전기는 직원들을 감전, 화상,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전기 장비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시설과 자산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공장에서 전기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면 여러분은 근로자의 부상과 사망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자처하는 셈입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으면 완치될 때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므로 여러분은 생산 시간을 그만큼 잃게 되고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보상금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사고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의 평판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전기 장비와 부품을 올바르게 관리한다면 이러한 비극은 얼마든지 쉽게 예방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가. 전기가 지닌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 시설 내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전기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위험한 장비와 설치물, 분진이나 습기가 있는 위험한 작업장, 그리고 위험한 작업 관행입니다. 작업장에서는 환경보건 안전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기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국내법에 따라 경영진과 근로자, 전기설비 감독관,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기 위험 요소는 다음 사항만 잘 점검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배선, 느슨한 전선 연결 부위, 노출된 전기 부품, 절연 피복이 허술한 전선과 코드, 비접지식 전기 시스템과 공구, 과부하된 전기 회로, 임의로 연장한 코드의 사용, 손상된 전원 장치, 절연 신발, 절연 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 공중에 매달린 전선, 물기가 있는 작업 지역이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전기 장비의 코드만을 잡고 잡아당기거나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제조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전기 위험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거나 퓨즈가 나가는 것은 전기가 과부하 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동 공구, 전선, 코드 및 연결 부위에 열이 느껴지거나 전선과 연결 부위의 피복이 닳아 손상되었다면 이는 공구와 전선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전기 회로의 합선이나 과부하는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고 전열 장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주변에 인화성 화학물질이 있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발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리, 작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안전 계획도 같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장과 근로자를 전기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연 처리, 전류가 통하는 부품에 대한 안전 조치, 올바른 접지 시공, 누전 차단기, 휴즈, 페로 차단기, 개인 보호 장비 등과 같은 전기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한 작업 관행을 생활화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동 공구와 코드, 전선은 반드시 절연 처리되어야 합니다. 생산 현장에는 코드가 연결된 전기 장비들이 가득 차 있고 이들 코드는 현장 내 폴딩이나 숙성 등의 작업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감전, 화상 또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는 손상되지 않게 항상 잘 보호하고 테이프로 감아두고 코드가 벽이나 문을 통과하여 지나가거나 작업장 바닥을 가로질러 지나가게 벗어나지 마십시오. 못이나 U자못, 꺽쇠 같은 것들은 코드를 쉽게 손상시켜 화재와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드가 손상되었다면 안전을 위해 직접 수리하려 하지 말고 새 것으로 구입하세요. 흔히 공장에는 기계가 콘센트에 다 꽂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멀티탭을 사용하는데 멀티탭은 반드시 퓨즈나 차단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회로 하나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꼽아 사용하면 전선이 과열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로 차단기나 퓨즈는 과부하가 일어나면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되도록 기준에 맞는 퓨즈와 전류 차단기를 사용하십시오. 만약 적합하지 않은 퓨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퓨즈가 전류를 차단해주니 안전할 것이라 착각하게 되지만 회로에 달린 적절치 않은 보호장치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합니다. 퓨즈와 회로 차단기는 장비와 시설을 보호하도록 제작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전기 쇼크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모든 회로 차단기와 퓨즈함에는 알아보기 쉽게 라벨 표시를 하고 적절한 배선과 연결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회로 차단기와 배전반에 먼지가 붙거나 물기에 젖지 않도록 외부와 차단하여 관리하며 배전반은 반드시 방염 소재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십시오. 사용 중인 발전기가 전기나 가스, 디젤 중 어떤 것으로 작동되는지에 상관없이 반드시 교육받은 직원이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발전기에는 기름, 휘발유, 윤활유와 연료가 사용되므로 당연히 이를 전선이나 코드, 그리고 플러그 옆에서 사용하면 심각한 전기사고와 심지어 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발전기의 부속 또는 부품은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가 제대로 검사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작업시설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전기장비 중 전기가 흐르는 부분을 격리, 차단하여 우발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는 캐비넷이나 보호함을 사용하고 겉에는 눈에 잘 띄게 경고 표시를 붙여둡니다. 작업장 안 곳곳에 전격 차단막과 경고판을 설치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담당자만 위험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전기용품의 설치, 배선 및 수리 작업은 반드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 기술자만 하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물기에 젖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젖은 곳에서 전기 장비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누전 차단기와 같은 전기 보호 장비를 사용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기계나 차량,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가능한 공중에 매달린 전선과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작업하도록 하세요. 굴삭기, 지게차, 이동식 사다리, 비계 등과 같은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공중에 매달린 전선에 쉽게 닿을 수 있어 전기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 장비를 검사하거나 수리할 때는 먼저 전원을 끄고 전기를 차단하며 전동 공구는 항상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하고 전원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것이 근로자 모두가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반면 경영진의 책임 사항은 주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기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전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 관행을 준수하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장의 환경, 보건, 안전위원회는 또한 장비가 손상되거나 부적절하게 개조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모든 이용자가 제품 사양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구와 장비는 반드시 적절한 접지 처리를 하거나 이중으로 절연 처리를 해야 합니다. 2년마다 한 번 전기 위험 평가와 전기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환경보건안전위원회의 책임 사항입니다. 또한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피복을 교체하고 인화성 물질이 저장된 곳에는 방폭 전선과 방폭 등을 설치하고 모든 회로 차단기는 매달 점검하고 전기 안전 수칙을 마련하는 일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면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잠재적인 전기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숙지하게 하고 안전한 작업 관행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근로자들은 공장 내 전기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들에게 전기 위험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방법과 전기 사고와 일촉즉발의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교육시키십시오. 이러한 교육은 아주 간단하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기 안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엔풍 공급업체 준법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